가계교합이든 개방교합이든 다 설치교정으로 치료가 가능하고, 가계교합이 치아가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으면 정상적인 교합은 윗니가 아랫니를 2mm 정도 덮어야 돼요. 근데 윗니가 아랫니를 안 덮는, 이렇게 떠있는 거를 개방겠다고, 개방교합이라고 그러고요. 과계란 거는 뭐가 과하다는 뜻이죠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많이 덮는다는 뜻이에요. 윗니가 아랫니를 과하게 덮고 있는 것을 과계교합이라고 해요. 설치교정으로 교정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제가 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다만 좀 피해야 되는 경우는 턱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, 그런 분은 오시면 설치교정 하려면 입을 크게 벌려야 되니까 그 자체가 턱 관절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분은 조금 피하고, 나머지는 다 가능하고요. 오히려 치아가 이렇게 윗니 아랫니가 깊게 물리는 분은 윗니를 위로 올리고 아랫니를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, 이런 이동은 설치교정이 더 쉽게 되고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.